보면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래도 잘 버텨? 하도 안 읽어. 너무 즐겁게 해. 너무 행복했나 봐. 이번에 하도 안 들다니다가 이번에 들어가니까 이번에 정말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안 쫓아갈 건데. 그전에는 걔가 그러니까 같이 갈려면 1년에 한 번씩만 여행 갔잖아. 근데 내가 일제는 안 간다 난. 그리고 그때 한번 강원도 가고 성질 부렸다 그랬지. 그 이후로 내가 한 번도 안 갔던 거잖아. 근데 이번에 간 거잖아. 좋았지. 얼마나 좋은지. 제일 친한 친구들하고도 그렇게 갔으니까. 이번에 엄청 착했어. 평생 처음 착했어? 아니. 진짜 그렇게 자기 색깔이 없더라고. 딴 데가 왜 소리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막 내 색깔이 나왔잖아. 하나도 없고 쫓아만 다니고 우리 많은 데서 하고 자, 월란쿡 멤버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나누신 분들이 우리 월란 선생님 친구분 되시는 분입니다. 월란 선생님 모처럼 이 여경제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고마순을 한 보따리를 따왔어요. 그래서 이웃에 계시는 우리 멤버이자 월란 선생님 친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아주 구수한 수다를 나누면서 고구마순을 까고 있습니다. 이게 고구마순인데 아유 이게 뭐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까는 게 일인데 자 월란 선생님 이거 언제 뜯어 오신 거예요? 이게 어제 뜯은 거예요? 예, 어제 뜯었어요. 어제? 응. 어제 명림 선생님 두 분이 뜯으신 거죠? 예. 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엄청 많았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 야, 그 표현이 맞네. 우리 윤순례 선생님이죠? 네. 네 윤순례. 야, 표현이 아주 절묘하네. 하늘만큼 땅만큼. 원래 글을 잘 써요. 근데 이거를 까가지고 이거 까면은 저기 공덕역 그 오거리에다 자판 놓고 팔아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팔고 계시던데 할머니한테 쫓겨나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저희가 종종 사다 먹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안 나오셨어. 아니요, 아까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네. 나는 오늘은 네. 뭐 갖다만 놓기 했지 뭘 안 하시더라고. 뒤에서 못 팔고요. 이거는 네. 금치를 만들 거예요. 금치? 네. 금치란 뭐예요? 귀한 거니까 금. 금. 아, 그래. 고구마순 김치. 네네네. 그걸 이름하여 금치라고 한다. 귀한 거니까 금이다 이거죠. 여경제 이런 풍경이 참, 야, 참 오랜만입니다. 항상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김 선생님은 고구마순을 너무 잘 까시는 것 같은데 원래 예전에도 많이 까보셨어요? 시골 출신이에요. 강원도 홍천이에요 저가. 아 그래요? 네. 아니 모습을 봐서는 완전히 서울. 그래요? 댁 같으신데. 우리 신랑 이름 말이 맞나 보다. 서울에 출세시켜줬다는데. 아니 이거는 월란 선생님 확인해야 돼. 친구분이 정말 홍천 분이십니까? 그럼요. 홍천이에요? 우리 아버지 고향이 내촌이에요. 내촌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월란 선생님 사시는 데 아니에요? 네네네. 이야. 그쪽에 아버지가 도관리, 내촌면 도관리. 거기가 도관리가 어디죠? 연서지. 거기 거기서 좀 가면은. 면소재지?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가 초등학교 있는 데인가? 네, 초등학교 나 있어요. 농협 있고, 네. 네. 농협도 네. 있고. 네. 아. 약간 언덕벌이야. 월란쌤하고 그 농협 갔더니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더라고요. 농협에. 아, 요즘은 농협이 잘 돼 있으니까. 네. 야, 우리 저 알고 보니까 우리 김 선생님이 홍천댁이셨구나. 네네. 아, 저희 그, 집이 네. 친척집이 혹시 북방면에 11사단 아세요? 옛날 11사단.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옆에 아버지. 있어요. 아, 근데 전혀 뭐 강원도 분 같지가 않으세요. 같지가 않아요? 네, 완전히 서울 분 같으셔. 아, 여기다 강원 써놓을 걸. 이야, 전혀 말씀이 강원도 사람 같지가 않아요. 강원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들도 더 쑥스러워하고. 원래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명랑 활달하실 줄이야.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니 서울 며느리가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35년이요. 다 35년. 똑같아요 다들. 야 이거 뭐 말이 피었네. 그러면 뭐 30년 세월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마포가 네. 제2의 고향이에요. 마포가? 네네. 그럼 마포에서만 우리 저
월란 선생님처럼 30년을 사신 거예요? 네. 어허. 35년. 이러다가는 여경제가 우리 김 선생님 때문에 좀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되나? 야, 이렇게 고구마 순 이렇게 까는군요. 자, 여러분들, 이 고구마 순 까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윤 선생님도 많이 까보셨어요? 취미가 이런 거 따는 거예요. 취미가요? 네. 포천이에요, 고양이. 아, 여기 또 포천 댁이시고. 네. 인간이 이런 건.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밴드에만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이게 밴드만 올릴 게 아니라 유튜브에 공개해야 되겠어요. 우리 저 인생 60단이 되신 분들이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고구마 순을 까는 거. 이거는 그동안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냥 시골 풍경 같은 게. 시골 풍경. 서울 땅에서. 네, 우리는 이게 청소하는 일이라. 청소하시는 일이라고요? 네. 아니, 그럼 고구마 순이라든지 이런 거 농산물 원재료를 갖다가 직접 이렇게 손질하세요? 아니, 딴 시골서 가면 뜯어다가 지금 우리 오빠가 안 살아있어서 그렇지. 살아있으면 완전 시골 거 맨날 우리 같이 가갖고. 어허. 뜯어다가 하고. 포천 오빠가 농사지면은 가서 고구마 순 뜯어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우리 저 윤 선생님은 혹시 손주가 있으신가요? 네. 네. 손주까지 있으세요? 셋이에요. 셋이에요. 아, 할머니시구나. 네. 그러면 뭐. 제일 할머니예요. 예. 참 인생 사는 맛이 소록소록 나시겠습니다. 와, 진짜 살맛나요.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네요. 행복하죠. 어허. 아, 손주가 주는 그 행복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어요. 진짜. 뭘 준다 해도 못 바꿀 정도의 행복을 주라고요. 아니, 이건 월란 선생님이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네. 억지로 안 네, 되죠. 억지로 안 되는 게. 네. 네. 근데 상우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뭔가 이제 소식이 네. 있겠지만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월란 선생님이 손주가 나오면 월란 선생님이 빚는 월란주 술맛이 더 한층 깊어질 거다. 틀려지지, 이제. 최고의 술이 네. 나올 거다. 그걸 기대하는데. 엄청나. 네. 나도 모르게 숨겨진 이 맛이 나올 거야. 근데 월란 선생님한테 손주를 기대. 아, 나 왜 술 안 줘 오늘? 술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 줘 봐봐. 술이 있어요? 월란주 있습니까? 어허. 먹자.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손주를 둔. 인생 갑자를 넘기신 우리 사모님들의 수다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저도 더불어 월란주 속으로 빠져들겠습니다. 여기는 여경제입니다. 모처럼 여경제에서 홍천 율경제에서 오신 우리 월란 선생님이 고구마 순을 잔뜩 뜯어와서 이렇게 고구마 순 껍질을 까는 손질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월란쿡 자연 레시피 특집으로 진행한 시간이었습니다.